이 윤석열 씨가 정말 해도 해도 너무 뻔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그 윤석열 씨 장모 절대로 그 불구속 기소로 끝나선 안될 사람이라는 걸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짧게 공유를 드리고 여태까지 윤석열이 얼마나 언행 불일치로 행동을 해왔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잊혀지지 않도록 정리를 해봤습니다. 최근 JTBC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장모 범행 수법본이 증명서 위조에 가짜직인. 그래서 내용을 보면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 씨가 그 가짜 장고 증명서 만든 혐의 다들 아마 이제 다들 아실 겁니다. 그최 씨가 그러니까 그 장모가 대리인을 시켜서 문서 작성 프로그램으로 350억 원대에 그 가짜 증명서를 만들고 은행 대표의 가짜 직인을 덮어 씌운 걸로 검찰이 결론을 냈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그 불구속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공소장에 최 씨가 안 씨와 함께 자신이 알고 지내던 김 씨를 찾아가서 350억 원대의 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를 수차례 부탁하고 범행을 모의했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검찰은 그 검찰의 공소장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저는 거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의 이 공소장에 그래서 내용들이 무조건 100% 팩트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재판 과정을 눈여겨봐야 하고 이들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2013년 4월에는 그 윤석열 장모의 지인이 컴퓨터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 윤석열 장모의 명의로 된첫 번째 장고 증명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찾은 그 해당 은행의 대표이사의 직인을 복사해서 가짜 양식에 붙여넣고 그리고 출력하고 잔액란에 투명 테이프까지 붙였다고 표현했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다들 떠오르는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렇게 이잡듯이 어떻게든 그 털어가지고 기소를 하려고 안간힘을 쓸 때, 그때 그 표창장 위조했다면서 엄청나게 그 뭔가 확신을 가진 사람처럼 눈에 불을 켜고 뛰어들었는데 이걸 보니까 어느 정도 납득이 간다는 의견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 장모가 저런 식으로 가짜 양식으로 직인을 복사해서 사기를 쳤다는 게 윤석열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알고 있으니까 아, 이런 게 조국 전 장관도 그렇게 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눈에 불을 켜고 뛰어든 거죠.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윤석열 그러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얼마나 그 논리가 부실했는지 그들이 되지도 않는 공소장 가지고 얼마나 그 여론전을 펼치다가 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이 혼났는지 변호인들의 반박 검찰이 그렇게 공격하는 것만 언론이 내보내주고 변호인들의 반박은 언론이 제대로 다뤄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희는 그 빨간아재 선배 같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을 늘 접하고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거죠. 근데 지금 그 사문서 위조 혐의의 공소시효가 7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오는 10월까지 약 6개월가량 공소시효가 남아있는데요. 이 검찰 조사에서 임 씨에 따르면, 최 씨가, 그러니까 윤석열 장모가 전화로 동업자 안 씨를 보낼 테니 잔고증명서를 믿고 돈을 주면 된다고 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결국에 돈을 받은 그 주체가 윤석열 장모라고 진술을 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 윤석열 장모, 정말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저렇게 그 공소장에 빠져 있었죠. 이 윤석열 장모한테 불리한 진술들은 여태까지 공소장에서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처음으로 검찰에 고발했던 노덕봉 씨가 검찰이 그 윤석열 장모에 대한 봐주기 수사였다라며 지금 법무부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낸 상황이에요. 이 진정서에는
이 윤석열 장모의 사기 의혹이 지금 포함된 상황인데요. 정말 충격적이고 열받는 건 뭐냐면 윤석열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그 김건희 씨도 주가 조작했다는 얘기가 막 나오고, 그래서 이 관련돼서 보도가 되기도 했었는데, 22일 최근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관련 내사보고서가 유출됐다면서 오히려 경찰관 두 명을 입건시켰습니다. 와, 이게 진짜로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담긴 내부 보고서를 경찰관이 유출했다면서 오히려 여기에 수사를 나선 건데, 지금 그 문건을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관 두 명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도 정말 사실 전혀 새로운 건 아니죠. 기존에 뭐 예를 들어서 그 최순실 관련된 얘기들 이런 거 막 기사 나올 때 오히려 막 문건을 유출했다 그러면서 역으로 이들을 막 그 잡아 넣으려고 하고, 실제로 옛날에 그 초원복집에서 김기춘 그 당시에 선거 개입하고 막 불법 선거 개입하고 지역감정 유발하고 할 때도 당시에 오히려 그게 세상에 만천하에 알려져서 불리해지니까 오히려 프레임을 뭐로 바꿨습니까? 당시에 불법 도청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엮어가지고 오히려 여론을 전환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들의 방식은 사실 너무나 똑같고 어떻게 보면 되게 구시대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근데 만약에 입장이 바뀌었다고 생각해보면 되게 간단하죠. 난리가 나서 아마 언론에 계속 대서특필되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여론의 문매를 맞으며 진작 자진 사퇴를 했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언론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다뤄주지도 않습니다. MBC 스트레이트 같은 일부 진짜 그 방송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정말 그냥 기사 하나 쓰거나 혹은 외면하죠. 이렇게 보시다시피 장고 증명서 위조 장본인은 김건희 씨 지인이다. 가짜 장고 증명서로 90억 벌다 장모님은 부동산 귀재. 이런 식으로 MBC 스트레이트에서 이렇게 보도를 거의 유일하다시피 했죠.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사문서 위조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 부인 정경심 교수님을 저렇게 한밤중에 기소를 하기도 했었죠. 표창장을 위조했다면서 그때 당시에 언론이 대서특필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윤석열 장모의 그 장고 증명서 위조 사건은 왜 이렇게 보도가 안 되는 거죠? 언론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실제로 청문회 당시에 윤석열 지검장의 장모가 신한저축은행 직원과 공모를 해서 장고 증명서를 위조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자 윤석열이 뭐라 했습니까? 그게 어떻게 제 도덕성의 문제입니까? 제가 관련돼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오히려 이런 식으로 되물었고, 당시에는 저도 윤석열 씨가 이 정도로 정말 막 나가는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하지만 돌아보면 윤석열 씨가 그 이후에 보여준 행보를 보세요. 그게 어떻게 자신의 도덕성의 문제냐고 했다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그렇게 이잡듯이 오죽하면 그 조국 전 장관의 따님의 중학교 2학년 시절의 일기장을 가져가려 하고 정말 그 온 집안을 들쑤시더니 결국에는 사모펀드로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얘기를 해놓고 정작 별건 수사로 기소를 했어요. 나중에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렇게 따지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어떤 비리나 그런 혐의가 없었다면 그럼 당연히 윤석열 검찰총장도 저런 식으로 행동했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자기가 저렇게 얘기를 했었다면, 그게 어떻게 자기의 도덕성의 문제냐고 얘기를 했다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같은 선상에서 봤어야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뭔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카르텔을, 그 기득권 카르텔을 놓게 만들 두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온갖 따님의 그 오죽하면 표창장 그런 걸로 지금 특수부까지 동원해가지고 압수수색을 하고 이게 말이나 되는 짓입니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최근에 그 최강욱 그 열린당 당선인한테도 정말 아들의 그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했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또 재판에 지금 가고 있어요, 실제로.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이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겁니다. 주광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따님. 생활기록부를 유출했어요. 이 사람은 어떤 경로로 그걸 입수해서 저렇게 언론 플레이를 대대적으로 할수 있었던 거죠? 왜 주광덕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도 없고 어떤 경고도 없고 어떤 메시지도 없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이 검찰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정말 들어요. 이렇게 그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어떻게든 그걸 가지고 국민들을 정말 우습게 안다는 거죠, 이게. 최근에 그래서 최강욱 이 당선인이 윤석열을 정조준했습니다. 이런 속이 뻔히 보이는 짓을 하고 있다. 직권남용 등으로 반드시 고발을 하겠다. 강하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지금 그 황운하 당선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까지 했습니다. 검찰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단순히 그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는 그거를 하려면 그 영장은 결국에 사법부. 이 사법부의 그 영장을 받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사법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게다가 이번에 또 제대로 드러났죠. 그 기재부 관료들. 예, 그 계속 재정 건전성을 명분으로 삼으면서 국채 발행을 거절하다가 예, 지금 국민들한테 이 기재부 카르텔이 지금 계속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제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고, 민주당 180석이라는 슈퍼 여당이 탄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폐들의 저항은 거세고, 아직 우리들이 갈 길은 정말 멀고도 험하다. 요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검찰 내부의 문제만으로 봐서도 안 되고, 검찰과 언론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거는 사법부에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여전히 주광덕 같은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이렇게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입수해서 저렇게 여론전을 펼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단호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말로 비양심적이고 계속 겉으로는 법과 원칙과 뭐 이렇게 인권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저렇게까지 저열하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뒤에선 딴 꿍꿍이를 이렇게 펼치고 있고 전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제발 그입좀 다물라고 전하고 싶습니다.